페이스라는 아마도 발견할지 모르죠. 시장이 매력적이라고 뭐 한다면, 그것이 맞다면, 일치한다면, 뭐에 일치한다면,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그리고 목표와 일치한다면, 그죠? 그 시장이 일치한다면 얘기지. 뭐 한다면에, 단기적인 이익은 컨스트레인 되어진 반면에, 컨스트레인 제한되어진 반면에, 장기적인 이익의 그림은 아마도 보이는데 더 우호적으로 보이는 거죠. 네, G에 참여, 어디 시장에 참여, 뭐에 대한 시장? 의학 이미징 디바이스, 뭐라 그러냐, CT 스캐너빌 디바이스, 1910년대에 그 참여가 보여주죠. 이런 사고의 방식을 보여주는 거죠. 뭐 또한에? 1910년 동안에 지인을 얻게 된, 얻었는데, 다른 회사를 얻었죠. 네, 뭐 했던 회사? 만들었던, 뭘, CT 스캐너 만든 회사를 얻었죠. 그러나 관심이 없었지. 뭐에 남아있는데, 뭐에만 남아있는데? 활동적으로 남아있는데, 시장에. 뭐 때문에? 줄어드는 줄어드는, 감소하고 있는 판매량과 그리고 시장의 포화 때문이죠. 근데 뭐함으로써, 이런 자산을 구입함으로써 지인을 얻었는데 뭐라고 했어? 지배적인 단기적인 위치를 얻게 됐죠, 시장에서. 뭐일지라도 시장이 보여주지 않을지라도 즉각적인 사인, 어떤 사인? 그 당시에 성장에 대한 사인을 보여주지 않을지라도 그 이후에서의 뭐가 리턴? 리턴? 돌아오는 거, 이익이, 성장과 이익에 대한 그 보상이, 보답이 만들었는데 지위를 뭐로 만들었어? 강력한 플레이어로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회사로 기억합시다. 회사로 만들었던 거죠. 어디서? CT 스캐너 시장에서의 강력한 회사로 만들었던 거죠. 특별히 어디서? 미국에서. 결국 뭐라는 얘기냐? 단기적으로는 돈이 안 될지라도 단기적으로 본다 이런 얘기하는 거야? 비전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지?